오늘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오전장 공략주는 무엇일까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로 갑니다. 황혜수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입니까? 이마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기존에 스타벅스 코리아에 가지고 있었던 지분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취득을 하면서 이제 그 65% 이상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런 최근에 어떤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기존의 유통 사업에서 벗어나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에 따른 어떤 온라인 사업의 확장, 그리고 이번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를 인수함에 따라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 자회사들을 통해 우량 사업부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다라는 점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동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노후화된 그 기존의 유통 채널들을 매각하면서 재무 상태를 오히려 개선하는 상황에 나타나고 있고, 스타벅스 코리아의 인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연결 자회사로 편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마트의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4,500억 원 정도 수준이었지만 이번 그 연결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약 2,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마트는 말씀처럼 그 이른바 SNS에서 용진이형으로 친숙한 그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이 이 공격적인 지금의 이 M&A가 앞으로 이게 기업으로 이제 그룹의 무리가 될지, 아니면 사실 이 카카오 같은 그런 새로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도약의 발판일지는 나중에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길게 또 관심을 갖는 그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차장님, 이마트 투자를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어떤 관점에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어떻게 세우세요?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체질이 바뀌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어떤 성장성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배팅, 그리고 그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체질이 변하고 있다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면서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업의 체질이 바뀐다라고 말씀하신 투자 포인트가 상당히 돋보이는데 궁금한데요, 차장님. 우선 가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번에 지분 인수 소식을 통해서 약 3거래일 정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약간은 이격이 벌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올해 4분기부터 약 4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도 조금씩 매수하시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원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의 체질이 변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단기적인 조정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목표가도 아마 더 길고 크게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마트의 M&A의 공격적인 행보를 함께 투자의 관점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